Any artist of any genre that would love a stage, we have that for you here on K-pop and with our t i n i e stage. s t Today we have the very good-looking, the very talented singer-songwriter Yu Yongmin u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Uh. Uh. 안녕하세요. 네, 저는 singer-songwriter Yu n g m i n 입니다 와. So during the song, w a little TMI. 노래 나가는 동안에 용민 씨랑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어, 지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근데 첫 번째는 우리 형우랑 친하대요.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제 선배님이십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어, 형우 선배님 얼마 전에왔다 갔네요 <laughs> 어, <웃음> 아주 반갑. 그 긴장이 좀 풀렸어요. 아, 아 긴장 많이 어, 했다가 어, 어, 네. 형우 형 이름이 저 적혀 있어가지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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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형우 형 하고 딱 이렇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형우 씨가 우리 프로그램 말고 우리 바로 다음 타임에 네. 수요일마다 또 고정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오늘이 네. 화, 목요일. 아, 목요일인가요? 네. 아, 화요일인 줄 알았네.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어쩌면 어뭐용신 오늘 오고 또 분명히 다시 오셔야 되니까 네. 다음에 왔을 때는 뭐 녹음을 하고 있거나 좀 약간 그러기를 바라면 어쩌면 마칠 수 있어요. 아저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so he apparently knows y o n g as soon as he walked i n t h e studio he's like oh You, oh, Cho Youngu was recently here, and so apparently they used to be in the same company. He says that he's actually he was pretty nervous, but after seeing his name, he was a little less nervous. And I was like, well, he's definitely gonna have to come back, and so maybe even though Youngu comes on Wednesdays for Iris's show, maybe there might be like a recording day that like they overlap, and it would be like totally cool to have them uh, meet each other in the hallway. So uh, it is his first time here on the show, and to help him just uh, loosen up just a little bit, we have a little game for him with our this or that. Mm -hmm. well, 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이 준비가 되 있는데 내 솔드아시라고 이제 긴장을 좀풀수 있는 게임을 하나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이게 쭈루룩 있는데 예. 옆에 숫자가 있잖아요. 예. 뭐냐면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할 건데요. 지, 6... 지금 하시는 거요? 아, 할 거예요. 아, 아, 예, 예. 할 건데 네. 60초 안에 예. 몇 개를 맞몇 맞추... 맞추는지... 아, 네. 예. 개를 대답을 할수 있는지를 예.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 1등이 1 2 개예요. 와 많이 맞히셨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 아티스트 분은 저를 제조하셨어요. <laughs> 아, 빨리요. 빨리, 빨리, 질문 빨리 해주세요. 아, 1분 안 해야 되니까. 네, 1분 안 예,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성격이 네. 좀, 어,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가좀 명확하시면, 이게 좀 빠를 실수 아, 있고, 네. 제 성격 같은 분들은 안 돼요. 아, 저도 좀우유부단한요 아, 그런데? 아, <laughs> 네. 어, <laughs> 근데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자. 만약에 네. 어, 12개 또는 네. 그 이상을 60초 안에 네. 대답을 할수 있으면 네. 이게 뭐냐면요 이 시즌 동안에 네. 계속 1등을 유지를 하시면 형, 상품이 있나요? 어, 상품이랑 비슷하게 네. 이 시즌이 끝나고 컴백을 굳이 안 하셨는데 제가 네. 전화를 드릴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우승하셨는데 네네. 언제 나오실래요? 아 우리가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laughs> 네. 되는군요. 사실 네. 여기 나오려면 그래도 컴백이나 네. 좀뭐 공연이나 좀 그런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되는 네. 와야 되는데 네. 그거 네. 없이 네. 그냥 약간 미니 콘서트나 아 그냥 그 나를 위한 저를 알아. 위한 네 맞아요. 저를 위한 맞아요. 네네 아, 네, 네. 좋아요. <laughs> 우리 용민 씨데이가 되는 거죠? 예. 네. 아 어, 근데 열두 개 너무 많은데요. 네. <laughs> 네. 벌써부터 어. Okay, so I just explained the rules to him. If he does uh, get more than 13 or more than 12 uh, questions to answer for our balance game, then he can maybe come back and uh, get a chance to be on the show. So uh, it's supposed to make him less nervous, but he says he's getting even more <laughs> nervous uh, for this. So uh, we're going to start the timer and we're going to jump in. 밑에 섰어요? 아, 예. 바로 하는 건가요? Yes. 예. I music q u e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오케이.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오케이. 불고기 제육볶음. 제육볶음. 오호호. 집투 아, 집돌이 아니면 박돌이. 집돌이. 오케이. 캠핑 호캉스. 어, 어, 캠핑. 오케이. 빵 밥? 빵. 아, 잠수 이별 네. 환승 이별 어? 제가 당하는 거죠? 네. 잠수 이별이요 <laughs> 잠수 이요오케이 네. 콩국수는 설탕 아니면 소금 소금이죠 아, 아. 어 죄송합니다 안 맞는군요 <laughs> 사랑 vs 우정 아 우정이죠 오케이 10시간 춤추기 10시간 노래하기 10시간 노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거짓말만 하는 세상 네. 진실만 말하는 세상 진실만 말하는 세상이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항상 바람 부는 날씨에 살기 항상 비 오는 날씨에 살기 바람이 부는 걸 좋아합니다 오케이 좀비 있는 세상 외계인 있는 세상 그 외계인이 궁금합니다 <laughs> 음악 없이, 키보드 없이 일하기, 마우스 없이 일하기. 마우스 없이 하하 어, 어! 어 이거 는쳐줄게요 네. <laughs> 이거 쳐줄게요 네. 자,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예! 1등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 잠수입일 이별, 환승입일에서 당황하시길래 어 막겠다. <laughs> <망했다. 웃음> 어등했다오오 wow. yeah. So he got number one. He got o yeah. h 아. oh, wow. 어 oh, 형우 형이 이제 아래로. Aye. 네. Sorry, 형우. <laughs> 오, 많이 했네. 근데 진짜 이거는 이상님께서. 빨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kay, so, so, so he thinks I said him really fast, so he was able to to get those. So let's go back and uh, look at the answers for this. 참, 첫 번째 질문 일부러 좀좀덜 당황스럽게 해 주긴 했어요. 네. 강아지 vs 고양이에서 강아지를 하셨는데 혹시 예. 지금 강아지? 키우시? 어, 강아지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oh. 한 21년 동안 키웠었어요. 되게 오래 산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Okay, so 네. he did have a pet, a uh, dog that lived for 21 years even though the dog is not here now. He did get a chance to uh, enjoy being a part of the family. Um what what was it? 어떤 예. 종이었어요? 그 믹스된 oh. 강아지였어요. 믹스 뭐 뭐? 요크셔테리어랑 웰시 코기라고 웰시 코기는 마당에 있었고 oh. 요크셔는 집에 있었는데 oh. 갑자기 네, 요크셔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네, <laughs> 축복해 줬죠. 그래서 그 친구 그 거기서 나온 애를 저희가 21년을 키웠었죠. 자연스럽게. 오케이. So that was a really cute mix. They apparently they had two dogs and then one day one of the dogs started having a really big belly <laughs> and then one of the puppies came out yeah. they were able to have him for a very long time okay. so uh, moving on to some food 양념치킨을 선택을 하셨는데 yeah. 자, 요즘은 양념치킨 이게 요즘 다양하잖아요 아, 너무 많죠 똑같은 양념치킨이어도 조금 yeah. 더단집 있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그 향신료 맛이 좀 맛있는 나는 맛이 좀나 예, 예. 약간 케첩 맛이 좀도 나는 네. 집이 있고 네. 이 양념치킨 중에서 네. 제일 그나마 선호하는 맛 <laughs> <laughs> 네, 네, 옛날... 옛날 oh. 네, 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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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o when it comes to young chicken or marinated chicken it depends on the restaurant but sometimes the the sauces could be a little bit more like ketchupy or a little bit sweeter or a, they have like more of a an herby flavor to them and I was asking him what he likes and he says more of like the older style more retro style of the more sweeter side uh, so just a mental note for all those fans out there the next time you guys might want to buy him something so when it comes comes to uh, more food it seems that you go with t o u u 랑 제육볶음 중에는 제육볶음을 네. 선택하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불고기가 그냥 달아서 싫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육볶음이 더 좋으세요? 둘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오! 제육볶음이 약간 제 소울푸드처럼 이렇게 자주 약간 사료처럼 먹거든요. 거의 <laughs> 그래서 네, 많이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laughs> 오케이, okay, so, uh, he does do love p r u k g i and tukbukum too. but he says that tukbukum is a little bit more closer to his soul food. he he needs to kind of fill himself up with it every once in a while <laughs> to kind of help him moving. 네. he does love staying home. 자 집돌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 그래서 그런가 SNS 보면 네. 작업실이나 약간 지평한 목장으로 이제 릴스를 많이 올리시던데. 아 네네네. 네, 네. <laughs> 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에너지 쓰는 걸. 그렇게 잘 못해요. Oh. 그래서 네 거의 집에만 있고 네좀 편안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Okay. 네. So yeah, he does like staying at home, and I was like, is that probably why we see a lot of his reels where he's like very laid back? He says he likes uh comfortable things, and he's not really good at using his energy outside uh too well. Uh, so when it came to uh bread and rice, he did choose bread. 자, 빵을 네. 고르셨는데 네. 빵이 종류가 많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거는 1 3 개가 돼야 될것 같은 게 왜요? 잘못 골랐어요. 저는 밥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밥을 더 좋아해요? 네 지금 먹고 싶은 게 빵이었던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네. 먹고 싶은 빵이 뭔지? 아이, 상관없어요. 아,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그 초코 소라빵이라고 아시죠? <laughs> 그 소라빵 안에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가득 들어 있는 거. 그게 달달하잖아요. 그것이 좋아요. 그렇지 마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다음에 우리 영민 씨뭐 하게 되면 단거 좋아하네요. 예, 네, 그거 주시면 그냥 미친 듯이 먹어요. 네. <laughs> 무슨 버스킹이나 무슨 공연 끝나면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Yeah. <laughs> okay, so he he says that I I feel like I want to take a an answer back because he does like rice more or pop more than bread, but he wants bread right now and he wants uh they they're called shell breads. uh they kind of look like croissants, but they are filled with uh chocolate cream. and he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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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s that right now. that's why he chose it. now it's like it's fine, it's fine. y e a I mean if you want to right eat now, it, it it's totally cool. uh so you join our K-popin team with this answer. 콩국수는 소금 우리 K-popin 팀이랑 맞네요. 아 ah,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거 이걸로 아니에요. 뭐냐면 네. 우리 팀이 전원이 다 소금이었고 저 혼자 설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파 시켜 주신 거구나. 이름이 저, 저는 그냥 네. 어, 설탕 더 맛있어요. 아 <웃음> <웃음> so 네. uh, sugar is also good too, but he joins our K-pop team 네. with salt when it comes to that. 네. 잠수이별, 환승이별 네. 중에 잠수이별이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집돌이여가지고 잠수이별 당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laughs> 환승 이별은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잠수 아... 이별은 아이유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아... 네, 연락이 안 되면 그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거의 지금 우리 아티스트 분들 중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든 분이 환승 이별을 아, 고른 것 같거든요. 네. 잠수 이별 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네. 퍼센테지로 이 보면. 네. that's very interesting so he says that going mia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and this is his reasoning behind it he says that he likes staying home anyways and he feels that if his significant other just kind of went mia and that's how they broke up with him he would be like he would be sad but it wouldn't be like too much of a a bummer but if they were to kind of transfer and he found that out. He feels that it would be really heartbreaking. And I was just saying that it feels that we do have artists that have said this, but I feel the percentile has always been more on the transfer uh instead of MIA. So th that was an interesting uh one too. So he has chosen friendship over love. 선택을 네. 하셨네요. Uh, 저는 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저는 의리를 택했습니다. Okay, so he s very loyal. 네. So for him, loyalty is going to go through and through. Ah, uh, e did choose camping over Hong Kong. So this 네. is interesting too. 캠핑을 고르셨는데, 네. 캠핑 실제로 좋아하세요? 저, 아니 가본 적 없는데요. 그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서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좀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형우 씨 전화 해봐요. 형우 <laughs> <laughs> 형 캠핑 좋아하세요? 엄청 요아 혼자 막 우도 가고. 아 우도까지 가서 캠핑 하세요? 어, 그냥 그런 캠핑장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냥 이제 쌩, <laughs> 그냥 완전 자연. 네아 진짜 어. 아, 그런 거 네. 정말 좋아해요. 네네 예. 네, 네. 형 call him. <laughs> 기, 기타 치는 사람들이 자, 자연을 좋아합니다. Him, yeah. 네. 같아요. 네. So he says that he does love the outdoors, though he's never been camping. And so I was like, Yo y o n g w o give him a call. <laughs> I call think they would be. Me. Yeah, 네. I think you guys would actually have quite a lot of fun when you go out. I have a feeling that you would be a really good dancer, but you chose singing. 추모인지 잘 추실 것 같거든요? 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의 저그 옛날에 새천년체조라는 게 있었잖아요. <laughs> 그것도 <laughs> 못해요. 그거 하면 너 <laughs> 반에서 학교 때 그거 하면, 어, 너 나와. 이러고, 어, 이거, 이거 왜, 너만 못하니? 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못해요. 네. 세천년 체조, 급도안 된다. 네. 꼭지점 댄스 정도? 네. <laughs> okay so he says i i was saying that i think you're gonna be a pretty good dancer he's like you know when you're little and they make you do like uh, aerobic workouts like to just stretch your body i couldn't even do that to the point where like my beat teachers would call me out and be like what are you doing why can't you do this so he feels that uh, he really wouldn't be able to to dance so he would choose to sing for 10 hours uh, and then we have uh, he would rather live in a world uh, where there's only 진심을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네. 상처는 너무 많이 안 받겠어요? 제가 MBTI가 T예요 아, 저도 한데 네, 그래서 그냥 앞뒤가 더 다른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음, 얘기를 음, 하는데 음, 속에 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그러면좀 음, 음, 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Okay. 네. So yeah, he's a T, and I was like, oh, I'm a T too. But he was like, no, but I don't like it when people are one way in front of you and then they turn around and then t h e y l l be somebody completely different or they talk behind your back. So he would rather be in a world where they are just very blunt with you in, instead of something else. And you would rather live in a place where it is very windy. 항상 바람 부는날 시에 살기를 고르셨는데 네. 제주도를 제주도요? 네. 네. 제주도도 좋아하고 오오. 네. 그 비가 오면 그니까 캠핑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캠핑을 좋아하는데 아하. 가본 적은 없지만 <laughs> 비가 오면 아직 못가 봤는데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바람이 좀 불면 조,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Out of rain, and uh, w i n d he would choose, w i n d he was like, 'cause he can't go camping, I've never been there, but I would, I would love to go. And if it's raining, I'm not g o i n g to be able to enjoy it. So he'd rather choose uh, that, and he has been to Jeju a few times. So he'd rather uh, choose uh, aliens, and I, I have to ask this. Sasha, i h e a e a n d t s t b n v e t y o a something called w e So, d 이 you get to go to aching, you know? Alien, you know, what I'll go, you know, v a i l go i n e g n t o t a y a l i e n i i t 사람마다 먼저 떠오르는 네. 그 외계인의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외계인이라고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네. 어떤 외계인을 e 생각했어요? E.T. 어 e 그렇죠. 예, 예, 예. E.T.를 생각했죠. 왜냐하면 올해도 개봉했던 에일리언즈도 있고 아... 좀 약간 무서운 외계인도 있고 근데 제가 막 밖에 나가서 영화보를 잘안 봐가지고 그냥 이티가 끝이에요 제 뭐~ 외계인 디스트릭 <laughs> 네. 네. 라인도 있고 이렇게 좀 어~ 되게 네. 좀 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대부분의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네. So he says that I was like, because you know, we had Alien come out this year, we have District, like, we have so many like scary aliens movies out there, but he's not a really a big movie buff. So when he was thinking of uh, an alien, he thought of ET, which a lot of our artists seem to be choosing. And I think that's why we've been getting uh, this answer. And uh, he got this at the buzzer, which is not work with a mouse. 네. 아티 분들이 여기서 소리 질렀어요. 네. 키보드 없이 일하기, 마우스 없이 일하기 중에 네. 마우스 없이 일하기로 아, 네. 고르셨는데 네. 키보드로 그냥 다 가능한가 봐요. 오, 어,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우스가 있어요. 확실히 편한데 그래서 단축키 같은 거 이렇게 막잘 만지시니까. 네, 네, 그래도 뭐. Uh. Okay, 만약에? so yeah, most of our artists freak out with this question. He says that the reason why he chose not having a mouse is because he knows the keys to uh, the shortcuts for his keyboard, so he doesn't feel as uh, restricted. but yeah e would he, the mouse would be something that he could live without except the keyboard so uh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jump into his first live performance and uh,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 takes over the whole live for today 로이시대를 먼저 들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 노래를 좀 자랑해 주시면 어제 그러니까 나온 첫 번째 싱글 곡인데요. 그래서 가사가 되게 특이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 <laughs> 자랑을 할만한 게제첫 번째 나온 곡이에요. 저, 제가 그래서 그게 자랑할 거예요. 네, 자랑거리. 이거를 네. 제가 통역하는 동안에 이제 라이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물 드시고 네. 이제 세팅을. No, no, uh, okay, so we've got for you Yu -Yong in the studio for today. He's going to be giving us "Doeste Your Era" as our first live. It was his first single. It has some unique lyrics for us. Uh, after his live performance, I am going to have Tim try to explain just a little bit more for us for the song. But he is going to be taking over the entire performance today. He's going to be playing just his guitar. There is no instrumentals today. It's just all him and his vocals, which we love here as well. Chumbi ah, te yes. 알 그럼 쯤 되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목소리> 우리가 처음 마주친 순간 <목소리> 모든 게 위험하다 느꼈지 세상은 너로 물들고 내 신경은 이 주위만 맴도아. 네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밟고 있는 땅이 녹아 내려가.

내 시선은 너 <laughs> <laughs> bravo we've got young mean in the studio he just sang live for us no, today. your era he is playing the guitar live there's no instrumental today that's all him no mr no anything that's all guitar all his vocals totally awesome his voice 맞아요. 네. 지 실시간으로 해서 보이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맞아요. 어그 어, 그 실시간으로 댓글도 볼수 네, 있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와 나도 보고 싶다. 안 돼요. 안 <laughs> 돼. 아, 네. <laughs> 나만 볼 거예요. Yeah. 아 사실 우리가 여기 이쁘게 꾸민다 보니까 네. 너무 멀어요. 아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laughs> 이게 네, 좀 단점이에요. 네. <laughs> 제 최대한 많이 이거 드릴게요. t h e r So he was like, oh, I want to see the chat too, and I was like, I, you can't because <laughs> he's too far away. 네. Uh, but we uh, a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the track. 어, 이 노래를 네. 작업을 하면서 네. 어, 좀 어떻게 탄생된 곡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썼던 곡인데요. 네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작년에 발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그 오래된 좀 묶여두었던 이유가 네. 그, 그게 뭐 현실적인 이유였죠. 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못 나오다가 지금 좋은 회사를 만나서 이렇게 발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보면은 그 사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음, 음, 옛날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막그 시기별로 있듯이 네. 뭐한 사람만 쭉 오래 만났으면 좋겠지만 또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시대를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o o k so he wrote this song in 2019, and just to because of like. life happened and uh, there were some uh, things that were just out of his hands and now he's in a great company and he was able to release this track last year so that's why the song didn't get a chance to see the uh, the light of day uh, but when he was thinking of the track and the reason why the lyrics are a little interesting is because or unique like he was saying is you know when we think of like our older eras like you know in the like the Choson era and like the <laughs> and stuff like that he was kind of thinking of like you know eras of life and he was like you know when you meet somebody it would be great if you can meet them for a very long time but you don't really get a chance to do that so he kind of put that relationship uh, span into being like i lived in your era uh, and that's how the song came to be and he was able to to put it down so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you as an artist uh, so you are a singer songwriter but i want to know when you officially wanted to do music professionally wow. 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좀아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는 순간들이 따로 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동시에 왔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웠을까요? 음악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어좀 자연스러웠던 게 저희 어머니 부모님 그 가정 환경이 제가 음악 하길 좀 바라셨어요. 제 느낌엔. 그래서 어 쉽진 않은데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판소리 같은 걸 먼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국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용민 씨 노래를 들어보면 네. 그 진성에서 가성 왔다 갔다 하실 때 네. 갈려요 약간 왜 네, 네. 그래서 어디 어, 재, 재즈나 네. 이런 거를 많이 들으셨나 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군요. 그그거까는 모르,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우긴 했는데 그,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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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니. 어, 음악을 들으면 네. 용민 씨가 커버를 할 때도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아, 좀 약간 좀 재즈 보컬리스트 분들이 하는 그 약간 긁으면서 그부바라토를쭉는그 아,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거를 의도를 하신 건지 그냥 보기닌의 스타일인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오늘 꼭여 물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어 의도한 건 아닌데 좀 자연스럽게 네그 이러면 그래서 그음이탈안 나려고 <laughs> 목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데 여기도 판소리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앞으로 이제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해요. 네 네. 아 어, 판소리를 해서요.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네. 그, 그 거기서 나온 허스키가 아 내려가겠습니다. 네. <laughs> 겠습니다 네. <laughs> So, uh he was talking a little bit about how the song came to uh, be And we were talking a little bit about his vocals too. So, when he was younger, uh, he said that his parents, he got the vibe that his parents kind of wanted him to do music. So, he started off with pansuri first uh, to get into his career. And uh, with that, he I was like, oh, maybe that's why. So, when I listened to his singing, uh, I've noticed that whenever he um, goes between his head voice or his falsetto uh, and his chest voice, uh, it kind of uh, scratches his throat little bit and you can kind of hear that in a lot of jazz vocalists and i'm guessing that's where he gets it and he says he's not doing it kind of on purpose it's more of like he doesn't want his voice to crack and so that's what he's doing and i was like no no from now on just tell people it's because you did hansori when you were younger <laughs> so uh let's talk about actually picking up uh writing music Oh, mm. uh, um 어, 욕심 또는 네. 이 꿈을 키우는 것과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싱어송라이터의 꿈은 다른 것 같아요 좀 많이 달라요 네 아예 달라요 네, 아예 네. 달라서 그냥 노래하는 용민 씨보다는 음. 이제 싱어송라이터는 네. 동시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음. 좀 따로 가다가 약간 네. 막힌 느낌이 있어서 좀 아니 저는 사실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네,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전체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뭔가 노래로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노래는 그냥 그 수단일 뿐이지. 그래서, 네. Okay. So for him, he doesn't really like singing. I was like, excuse me, sir. You have such a great voice. Uh, but he says that he likes to do music. He thinks that he loves music, and singing is just another one of those portals that he can use to do music. He loves getting his message across, uh, and he loves talking about things that he wants to talk about. So being a singer-songwriter is definitely a little bit more of something he likes to pursue. So in this process of becoming a singer songwriter, how did that come to be? 사실 싱어송라이터를 이제 하겠다고 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악기를 하나 자연스럽게 이미 뭐 음, 하고 있었거나 네. 아니면 배우는 와중에 그 악기를 통해서 좀 약간 띵가띵가 놀다가 네, 좀 자연스럽게 한분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아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미디를 사고 네. 프로그램을 사고 좀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혹시 용민 씨는 어떤 방향이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발씀해주시 네. 그래서 무조건 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고 예전에도 했, 계속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악기부터 잡으셨어요 아니면 미디부터 잡으셨어요? 아전 악기부터 잡았죠? 아, 네그죠 기타를 쳤, 쳤었죠. 원래 쳤었어요? 아니요 옛날에 그 방송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그 슈로 시작하는 네. 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본능적으로 치면서 막 했었죠 처음부터 독학하신 거예요? 예 처음 네네 네. 독학해서 그때부터 근데 오래 됐으니까 이게 약간 이제 쪼가 생기면서 좀 이렇게 는 거죠 이게 아니 나이 네. 이게 안 될까요? 대지 네. <laughs> 이게 <웃음> <웃음> 네. 한때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가서 샀단 말이에요 하나를. 아, 글쎄, 그럴 수 있죠. 네. 안 돼요, 나는. 아, 그, 저, <laughs> 이 동강이 안 되던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기타를 쳐서 어떤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대신에 이게 남았다. 네. 아, 이게 남았어요. 네, 예, 네. 예. 어, 내 학창 시절 이게 남았다. 네, 네, 네. 던 거였어요. o So he was on an audition program, uh, and he's always wanted to say what he wants to say in his music, and that's something that he still wants to do now. And so I was like, did you go for instruments first, or did you go for like you know the computers and stuff like that? An instrument. So it was his guitar. He was an audition programmer. Everybody was like doing guitars that day. And he was, I was like, maybe I could. So he pretty much learned the guitar on his own. And uh, I was like, I try to do that too. But it didn't work. And he was like, yeah, so I kind of traded in my school life with that. And so the, what I have left is this. And so it's kind of helping him uh, continue on with his uh, career at the moment. And he's kind of been able to do things. So since you love kind of getting your message out, uh,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people your songs too? Single song song. 한번 부탁을 받으면 네누가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제 애니바리 아 저요? 안돼 아, 제가 쓴 곡이 제일 저는 제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아니요 네. 그냥 제가 써서 어, 드려도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요, 그냥 제가 제가 잘 써서 아 저한테 제일 잘 맞게 써서 그냥 네. 저는 제게더 편해요 하는 분들 이 네, 네. 있더라고요. 저는 제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쓰실 때도 내음향 대랑 네, 이런 맞게. 이런 것도 네. 다 생각하시고 네, 네. 쓰시는군요. 네. Okay, so I was asking as a producer, would you like to do anything uh, to get your message out there? If like an artist asked for a song, would you give it to them? He's like I like writing songs for myself, and I wanted to ask because we've had artists talk about this in the past, where some of them feel that they are not really good at writing songs for others; they were just better at writing songs for themselves, and then they uh, they would not really do that well to give it to somebody else. So, how do you work? Oh, uh, 이제 곡 작업을 해서 작업실로 출근하시나요? 그냥 방이랑 작업실이 붙어 있어서 눈 뜨고 할거 없으니까 그냥 가서 <laughs> 아 떨어져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문제예요 떨어져 있어서 <웃음> 집에 <웃음> 집에 근데 가만히 누워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작업실에 가서 막 후딱 끝내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네그 데드라인이 그 해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좀 약간 영감을 받아야만이 고기 나오는 타입이겠네요.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데드라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그그 아. 그 데드라인이 없으면 영감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행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저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요즘에도 많이 느껴요. 그래. 네.

system can be with him so that he can kind of just do everything in one space but it is separate so he'll be in his house laying down kind of thinking of stuff and then he'll go to the studio and then kind of work to get everything done uh, and so he finds himself doing that a lot more and then he needs a deadline though so i was like all right company we need to make a note of this so that he can always have a deadline so that he can bring all these genius ideas to uh, the uh,

Um, okay, 네, Live 네. So this is an exclusive. This song hasn't come out yet, and uh, he he knows it's gonna come out before the year is up. He's hoping for it. So this is definitely gonna be exclusive. We're gonna hear it first, and uh, that's all is a track that he feels it is gonna express himself at the moment. So he wanted to uh, bring it to us for today to perform for us, and I think he's. 준비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워 있는 초라한내 작은 방. 너무 예. 화려한 불빛이 흐르고 있지, 나와 좀 가난한 사람이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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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how he's like holding his breath at the end of the song. think We have Yu Youngmin in the studio for today. We just got an exclusive. This song hasn't even come out yet, uh, and it's k k o g o m i e u n Pitsi' or 'That's All.' And uh, I would love to know how long it took you to write this song. 이 곡은 얼마 만에 나왔어요? 그 쓴게요? 아, 쓰는 처음 이제 멜로디 어 약간 어, 네. 괜찮데 하고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네. 아 이제. 넘겨서 메스터링을 해도, 돼, 믹싱 메스터링을 해도 되는 단계까지 그 몇, 네. 얼마 걸렸어요? 어... 곡은 하루에 쓴것 같아요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 제가 그 지금은 부모님이랑 사는데 서울에 혼자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어. 그, 뭐, 뭔가를 잃어보겠다고 <laughs> 근데 <웃음>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에요. 잃어보려고 음 나왔는데 음 그래서 썼던 것 같아요. 오, 네, 오케이, 이게, 오케이.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고 음 그래도 그거면 됐지. 음. 뭐, 내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예, 그런 마음에 썼던 곡이었어요 okay. Uh, he was just he, he you know he wasn't really vibing with it uh he just he was looking out in the world and everybody seemed so happy but he didn't really feel that way but then he was like you know what? i have my friends i have my family and you know that that's all you know that's all i need and uh, that's how the song came uh to be so i'm really glad that we got a chance to hear that uh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how you deal with your voice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아, 정말요? 어떻게 해요? 네. Yes. 어. 안 한다면 안 한다고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안 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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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목에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으려고 평소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없으려고 하죠. 네. 뭐 마시거나. 안 어, 마셔요. 안 마시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좋아요. 네. <laughs> 뭐안 마신다거나 네. 아니면 뭐뭐 뭐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잔다거나 뭐 그런 음... 거 아예 없어요? 좀 노래를 해야 되는 날이 있으면 전날은 거의 꼭한 열한 시쯤에 무조건 자는 거 같아요. 일찍 자요. 어, 오케이 오케이. So I was asking him, "Do you take care of your throat in particular way?" He was like i was like if you don't you don't have to say that you do he's like no i don't <laughs> so uh, he does try to sleep a little bit earlier uh, when he has to sing the next day and uh, he doesn't like scream so that his voice goes out but other than that he doesn't really do that much uh, he does love ice americanos quite a lot which is very infamous for being bad for your throat so he really doesn't uh try to do anything in particular to to uh take care of his throat just quite yet uh what about um 프로젝트 그러면 노래 연습은 네. 어~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노래를 많이 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을 좀 커버를 하면서 좀 거기서 좀 약간 빼올 네. 수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아, 네. 이런 거를 연습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무조건 호흡이나 네. 뭐 스케일이나 좀 약간 네. 그런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고 네. 본인 노래만 그냥 주구창창 노래하시는 어.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아니 면 그냥 녹음을 하면서 네. 계속 좀 깨, 깨닫고 어좀 약간 어, 좀 그렇게, 약간 하면서, 그렇게 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좀 하시나요? 원래 연습을 거의 안 하다가 한한저저번 한 달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얼마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약간 얼마 전에 뮤지컬을 봤는데 어? 어, 노래 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 스스로 자책했죠. 어. 내가 가수인가 지금? 근 어. 네, 저분들은 저렇게 큰 무대에서 노래 저렇게 하시는데 어. 그래서 좀 그런 발성이라든지 호흡이나. 호, 호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더니 노래가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오. 듣, 그래, 해요, <gasps> okay. So he really wasn't into like like very intensely practicing uh, out of what he was doing and like making songs. But he recently went to go see a musical and like for the past two months he realized like after watching the musical, like, wow, those actors on stage have that many like that much skills, like I think I need to like up my game, and so he's been focusing a little bit more on his breathing and like you know scales and stuff like that. So he's kind of going back to the basics, and he's been noticing that there has been a little bit of changes. Uh, so he's been enjoying the outcome so far. So uh, what was the year so far? 올해는 네. 용민 씨한테 어떤 해였을까요?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11월이죠. <laughs> 이제 11월 ]이면. 달이고 이제 눈 깜짝할 사이 내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좀 어땠어요? 어, 올해는 제일 많이 배우고 제 성격이 좀 달라진 해인 것 같아요. 어, 올, 어떤 식으로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되게 게으르고 어? 그, 되게 그런 <laughs> 성격이었는데 네. 요새는 그 전에 없던 제삶 속에서 실행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실행력 그래서 뭔가 생각하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재밌고. 오 네. <laughs> <laughs> okay so he says that this year was a, lear a year of learning for him uh, he feels that his personality changed quite a lot as well he used to be very shy uh, but he's no and he said that for himself he thought that he was pretty lazy but he's noticed that this year he's been finding a new drive and he's been very driven so if he wants to do something he tries to put his mind to it and he will try to get it done uh, overall he's been in a very good uh, place.

Okay, okay. So I'm glad I asked this. So I was asking, is there anything that he would like to do before uh, the year is up? And he was saying that uh, on the 22nd of December, he's going to be having a solo concert. So honestly, right now, that's all he's thinking about. Um, and I was like, can we find all the information on your socials? He's like, it hasn't been posted yet. Uh, it's probably going to be going up sometime next month. So if you would love to uh, get more information on the concert, especially for you domestic fans, uh, you might want to go check that out. Oh, 아직 공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좀 22일 날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공지를 듣고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 될까요? 뛸 어...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소리 많이 지르는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어... 노래를 좀 따라 부를 마음으로 오셨으면 어. 좋겠고 오케이. 그다음에 제 얘기를 좀 들어주러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그러면 설레... 그로 아, 그럼 가면 그랬으면 되겠네요. 좋겠죠. 아 저희 너무 감사하죠. <laughs> 근데 뭐 그랬으면 좋겠죠, 저는. Okay, okay, yeah. okay, okay. So, uh, I was asking, in what way can we get ready as an audience for the uh, show? And he says, get ready to sing along. So, let's get those songs memorized. And also, he wants you guys to be ready to hear what he has to say. So, I think we definitely can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get ready for that. 우리 a t 인사 you say?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What do y o 아, 아쉬워요, 너무. 그렇죠. 아, 뭐 일단은. 네, 일단 어, 일단 희망이 있어요. 변동이 가면. 일단은 어, 근데 일단은 희망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어땠어요? 네. 아, 오늘 너무 즐겁고 너무 편안하게 해 주셔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라디오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얘기 재밌게 잘 하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셔서, 아, 네, 네. 또, 또 okay. 네, so, uh, he said he had a lot of fun today. He was kind of worried, uh, but he was uh really comfortable and he can't wait to come back. I was like, just please put out as many songs as possible so he can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Yep. Uh, we are going to be having to say goodbye for today. The last track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is Hous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So we'll see you next time. Yeah, Bye. Bye.